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기업과 공기업 누적 합격자 수 68,389명을 배출한 취업교육 사이트 1위, 수강희 1위, 1위에 빛나는 저희 위포트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저는 여러분의 합격 안내자이자 오늘은 1일 취준생으로 함께할 쇼호스트 김은미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오래 기다리셨고 저도 너무나 뵙고 싶었던 오늘의 선생님, 무려 삼성 합격자만 1,601명을 배출하신 합격왕 찐천재 홍기찬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홍기찬입니다. 예, G사 시험은 종료가 됐고요. 마지막 관문인 면접만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면접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질문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답변을 드릴게요. 수박 먹고 싶다님께서 요즘 학점 났다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진짜 모호하네요. 최종 합격자 재학생이 1,600명이고요. 네? 이 친구들의 평균 학점이 3.77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지금 학점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 이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점 후반의 학점이 아니다, 그러면 면접장 가서 나는 낮은 사람으로 보일 거고요. 스피킹 점수가 IL이나 5급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 합격자들 사이에서 요즘은 한 5% 상위가 아니라 하위에 끼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공격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면접장에 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팔로워십과 리더십에서 하나만 드러내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회사 입장에서는 팔로워십이 두드러진 사람을 신입사원으로 선호할 것 같은데 리더십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남겨주셨네요. 좋은 질문인데요. 실제적으로 필요한 친구는 지금 당장은 주도적 팔로우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런데 회사 생활이라는 건 내가 신입으로 계속 갈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상황에 처할지는 우린 모르는 거고요.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지식이 많고 내가 경험이 많다? 그럼 하기 싫어도 훌륭한 리더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실력이 많아도 모르는 분야에 귀속되게 되면 그때는 팔로우십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본인의 직업관을 좀 천명하고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 성향을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장교죠. 장교 출신이고 네. 그 다음에 동아리 회장도 여러 번 수행을 했어. 그런데 면접장 가서 저는 팔로워예요? 뭐 이러면은 또 그게 맞지 않으니까 개별 상황에 맞게끔 근데 그 앞단에 식견을 짧게 언급해서 남들과는 차별화된 색깔 를 보여주자.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정말 거두절미하고 저희 라이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면접반의 저희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모의 면접을 실제로 진행을 해볼 예정인데요. 실제 저희 1일 취준생이 함께해 주실 거고요. 저희가 선생님께서 정말 압박 질문부터 다양한 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그 질문에 맞게 나라면 어떤 답변을 할 수 있을지, 선생님께서 어떤 피드백을 해주시는지 실제처럼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모의 면접에 참여할 1일 취준생을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대학교를 다 졸업하고 어렵게 지금 G사 시험을 통과하고 저희 삼성 면접 대비반을 위해서 이렇게 1일 취준생으로 함께한 저 쇼호스트 김은미, 1일 취준생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을지 제가 정말 모의 면접이 아니라 실제 면접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진행을 할 건데요. 제가 이제 면접만 본다고 해도 굉장히 떨리네요, 선생님. 너무 떨지 마시고 네. 기출 문제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방송 보시면서 나는 어떻게 답변해야 될까, 그리고 이 면접자가 얘기하는 것도 한번 비교하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참여해 준다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고요. 그러면 면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죠. 요즘 MZ세대가 기업 취업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네. 들어오는 신입사원들, MZ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갈등이 회사에서 벌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만약에 본인이 입사 이후 그런 갈등을 처하게 되면 본인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계획인가요? 저는 다양한 팀 프로젝트를 제가 수행을 하면서 선후배 간의 그런 의견들을 굉장히 잘 조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학 실력이 뛰어난 선배님과 저학년 사이에 갈등이 발생을 했을 때 제가 이런 부분에서 서로 한 발짝 물러서서 좀 생각도 하면서 쌍방향적인 의사소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능력을 발휘를 하고 갈등을 조율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내에서도 사내 갈등이 발생을 한다면 중재자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식의 답변을 많은 구직자들이 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원고를 정리해서 답변하는 느낌이고 이야기들은 면접관 입장에서는
갈등을 조율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 절대 제발 이런 식으로도 면접 안 봤으면 좋겠고. X, X, X. 그러니까 우선은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MZ세대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MZ세대는 여러분들 또래고 기성세대는 저 같은 꼰대예요. 그러니까 제가 98학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거기에 그 군대 갔다 오고 저기 저 늦게 뭐 복학생 그리고 들어오는 저 신입생 그 연차와는 비교가 안 되는 연차의 차이가 존재하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동아리 활동 여러분들 예전에 하셨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신입생 들어오면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끼리 야 요즘 애들 왜 이렇게 개념이 없어? 그러죠. 네. 하다못해 여러분들도 그래요. 그러면 저 같은 세대는 개념이 겁나 없어 보이겠죠. 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겪었던 학업 과정과 지금 저 질문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 배경은요, 많은 차이가 있어요. 하다못해 동아리에서 여러분들이 신입생들에게 그렇게 핀잔을 줬던 이유는 그 동아리에도 존재하는 문화가 있다라고 하면 존재 가치가 있으니까 있었을 겁니다. 그럼 삼성이라는 거대 글로벌 조직에 어떤 문화가 존재한다? 그럼 마찬가지로 존재 이유는 자명하게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답변은 이거예요. 아, 제가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 삼성이라는 이런 거대 조직에 기성세대의 어떤 존재하는 문화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존재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입과하는 신입사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문화를 이해하는 자세를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완벽하게 적응을 하고 나서도 뭔가 개선의 여지가 보이는 그런 문화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 선배님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변의 두 개의 답변 차이는 동일한 기업의 상황과 학업의 상황의 차이 그리고 외워서 답변하는 느낌과 프리토킹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저를 벤치마킹할 수 있게끔 제가 많은 솔루션을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그리고 기성세대들을 이해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안녕 안녕 나느님께서 실제 면접 기출문제인가 저런 질문 나오면 완전 멘붕일 듯 남겨주셨네요. 아, 이거는 지금 삼성도 과거에 나왔던 기출이고 현대자동차에서 네. 지금 공통질문으로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 아주 기본적 질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주세요. 자, 요즘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인은 이 재택근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재택근무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택근무의 플랫폼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도 그런 부분을 사업의 기회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한 가지 보안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을 안정화하는 관리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의 답변을 저는 절대 권하지 않는데 여기서 예외가 하나 있어.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SDS를 지원했어. 네. 그러면 SDS는 아까 말한 이런 비대면 채널에 많아지는 플랫폼의 사업의 기회를 얻어가고 있고 앞서 얘기한 보안 관련돼서 내가 어떤 어필 포인트가 잡히기 때문에 할 만한 이야기지만 방송을 보는 대다수의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 공정에서 일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공정에서 재택근무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회사 입장에서 재택근무가 늘어나는 걸 싫어합니까? 좋아합니까? 좋아하는 기업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럴 땐 있겠죠. 내가 만약에 DS의 인사 담당자로 지원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우수한 개발자를 계속 뽑아야 되는데 이 우수한 개발자가 네이버 카카오나 게임 기업이 진행되는 이런 재택근무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하다. 그러면 우리 사업부도 이런 기회를 일정 직원 종업원들에게 제공하여 직원의 업무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SDS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인사 담당자로 내가 DS 개발자를 케어한다라고 하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대다수는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색깔들을 정확하게 이해 하고 정답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믿지 말아야 되는 건 누가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데 붙었대. 그런데 나는 지원하는 계열사가 다르고 직무가 다르고 또 내가 처한 스펙의 상황이 달라. 그러면 그 얘기가 통용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은 항상 일방향의 교육 컨텐츠를 활용하지 말고 쌍방향 소통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스펙이 분명히 다르실 거고요. 그 스펙에 맞는 답변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나의 장점을 부각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 씨는 전공이 기계과시네요. 네. 그러면 뭐 자동차다, 일반기계 이런 다양한 산업이 도전이 가능할 텐데 왜 반도체 설비 엔지니어로 지원을 하게 되셨나요?
일단은 향후 미래를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반도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챗GPT의 경우 엔비디아의 CPU를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기도 하고요. 여기에도 HBM을 포함한 D램이 대거 탑재가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성장하는 반도체 산업의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공정 교육을 통해 필요한 단위 공정까지 학습해 오고 있습니다. 자, 저런 식의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절대 하시면 아, 안 네. 되고요. 자, 안 우선 되는데. X. CPU가 아니고 GPU, 엔비디아 CPU 네. 만들잖아요. 자, 아, 그러니까 CPU. 실제로 챗GPT가 늘어나고 네. AI 서버 시장이 늘어나니까 메모리 시장도 그거에 맞춰서 고용량 메모리 시장이 커지는 거 맞고요. AI 서버 시장이 커지게 되면 지금보다 메모리 용량 8배 정도 늘어난다. 이런 분석 보고서들이 있어.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기계과 학생이 챗GPT 때문에 시장이 커지니까 반도체 설비에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질문은, 너 기계과라서 반도체 수업 많이 안 들었고, 그 다음에 단위 공정 공부하는 거 그거 외부 교육, 다시 말해 학원 다닌 건데, 학원 다닌 걸로 너를 뽑아야 돼? 이런 식의 질문이고, 저 질문을 하는 사람이 전공이 기계과니까 저 질문할 가능성보다는 기계과 아니기 때문에 저 질문할 가능성도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건, 사실대로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기계과를 전공해서 사실 반도체에 대한 단위 공정이라기보다는 구조와 설계, 해석의 방법론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미래 산업을 주도하는 게 자동차 같은 과거의 제품이 아니라 반도체가 주도한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 공정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해서 외부 교육을 통해 실습을 받아봤고, 실습이 진행되는 과정들 사이에서 기계과로서 제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적 역량이 활용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현재는 또 부족한 단위 공정 학습하기 왜 무슨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건 이거예요. 네가 여기 정확하게 핏돼 있어? 핏돼 있는 친구만 뽑을 땐 뽑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여러분도 알잖아요. 저도 성대 신소재 나왔는데, 신소재라고 해서 반도체 수업 들어봐야 몇 개나 들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그 누구도 완벽하게 이 직군에 핏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선배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점짜리 내가 아니고 애초에 85점밖에 안 되는데 100점으로 나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5점짜리 나를 얘기하고 그 사람들이 선배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면접이 진행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단 하나의 티끌이라도 노출이 되면 안 된다. 뭐 맞아요. 이런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자, 봐봐요. 건축으로 입학했어요. 네. 기계과로 편입했어요. 편입한 이유가 뭐죠? 뭐긴 뭐야? 학교 때문에 한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솔직하게. 탈건하려고. 네. 건설 취업, 이거 안 되니까, 이거 나 지금 먹고 살라고 기계과로 편입한 건데, 그걸 다 알아요. 모든 공학 선배가 아는데, 갑자기 제가 건축을 전공할 때, 복도를 지나가며 용접을 하는 기계과 친구들의 땀방울을 보며, 나도 땀방울이 났다. 이런 말 포장해. 같지도 않은 소리라면, 면접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건, 그걸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거예요. 언변이 애초에 너무 안 좋으니까, 답변을 나는 못하니까 모든 걸 원고로 만들어서 맞아요. 면접장에 가는데, 그건 역학 시험 볼 때는 가능하지만 면접에선 안 돼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프리토킹 하는 그런 연습을 반드시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제가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한 상태예요. 마지막 또 지금 모의 면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우리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미국에서 주도하는 IRA를 통해서 배터리 시장의 원자재 수급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부품 거래선을 좀 빠르게 타국가로 다원화를 시켜서 미국 중심의 시장 개변에 저희 회사도 발 빠르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배터리에서 제일 중요한 원자재 한네개 정도만 이야기해 줄래요? 갑자기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자, 이러시면. 이런, 자, 우선 4대 구성요소를 알거나 아니면은 그냥 니켈이라든가 뭐 탄소처럼 들어가는 제재 구체적 데이터는 알고 가시는 게 우선 좋겠죠. 이렇게 물어볼 네. 수도 있으니까. 자, 이 답변은 0점짜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뭐냐면, 미국에서 전기차를 굉장히 지금 빠르게 끌어가요. 지금도 바이든 정권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환경 규제 때문에 전기차 생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2차 전지를 잘 만드니까 미국에다가
2차 전지 라인을 많이 깔아. 그래야 우리가 그거 사가지고 전기차 많이 생산해서 친환경 사업을 주도할 거야. 미국의 전략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2차 전지 회사들이 라인을 많이 깔았죠. 그런데 그거에 맞춰서 세제 혜택을 줬는데, 야, 니네 2차 전지 만드는 거 아는데 거기 중국산 재료 많이 들어가 있으면 나 세제 혜택 안 줄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2차 전지 회사는 그동안 중국에서 소싱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 거래선을 다원화시켜야 돼요. 그죠? 이런 식의 얘기는 여러분들 알고 가라고 제가 질쳐 답변을 띄워놨고요. 그러면 2차 전지 산업 가는 친구들이 이슈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이슈가 반도체에서도 지금 격화되고 있단 말이죠. 그죠? 뉴스에서 맨날 나오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저는 걱정이, 아 그래 지금 정부 주도가 친미적인 성향을 띠고 있고 미주시장이 매우 중요하니까 미국의 트렌드를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만 답변하는 것도 야 다소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중간시장이 매우 중요해요. 그죠? 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건 알고 가세요. 이공계들은 반도체와 2차 전지는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 간의 패권 경쟁으로 늘어나고 있어. 이 거시적 이슈가 되고 있죠. 그러면 삼성의 계열사는 이런 거시적 분쟁 이슈와 트렌드를 사전에 예측하고 안테나를 높게 세우고 모니터링하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 이렇게 무난한 수준의 답변을 하셔야지 거기서 무조건 미국 시장만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업적인 편익을 얻기는 어려워져요. 그러면 질문 조금만 더 받아볼게요. 우리 김 사과님께서 PT 면접은 출제 문제가 전공 문제인가요? 회사 이슈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문과라고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한국총 갔었다 전자, 그러면 LG전자 가전에서 나오는 세컨 가전의 제품 스펙을 표로 보여주고요, 이걸 활용해가지고 우리의 삼성의 룰라이프 가전이 펼칠 수 있는 IMC 전략자 방안을 짜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산업과 경쟁사의 어떤 특징도 알고 가야 좋은 거죠. 근데 이 공개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하이닉스에 나와 있는 디램을 뭐 보여주고 문제를 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이슈는 문과들에게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문과 이공계들은 본인의 전공과 내가 지원하는 회사의 재질과 공정과 공법,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답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IRA 이슈를 자소서에 세 번 적었다면 자소서랑 연관 지어서 답변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자소서 내에서 공격이 들어올까요? 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SDI에 지원한 친구들이 워낙 많이 썼으니까 적어놔봐야 아마 안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또 질문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준비는 하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취미특기도 질문 들어오고 존경하는 인물도 존경 들어오고 심지어 뭐까지 보냐면 내가 전자학과를 나왔어. 1지방이 네. 뭐야? 공정설계. 2지방이 뭐야? 회로설계. 3지방이 뭐가 들어와야 돼? 공정기술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다 평가미 분석 썼다. 그럼 면접관은 아 얘는 죽어도 교대는 못하겠다는 소리구나, 이렇게 면접이 꼬여요. 질문 하나만 조금 더 받아보겠습니다. 석사 출신의 경우 성과가 괜찮은 편이면 박사로 진학하지 않고 석사로 취업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이 들어올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따로 권장하시는 답변 있을까요? 이렇게 답변하셔야 돼요. 우선 박사에 대한 고민도 많았고 또 네. 교수님께서 추천도 많이 해주셨다. 근데 우선은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저 학습 분야와 논문 분야가 향후 사회 진출에 있어서는 너무나 스콥이 좁아지지 않을까, 그런 좀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됐고, 그리고 저 랩스케일에서 진행되는 과제를 수행하다 보니 아 이제는 진짜 양산이 이루어지는 필드에서 이공계로서 일을 해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집안의 경제적 상황 등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저는 민간기업 취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제 답변의 특징은 그러니까 멀티플하게 구조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 상황, 물론 이게 어떤 내 연구 과제가 완전히 핏돼 있다라고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삼성전자의 산학 과제를 진행했던 친구라고 하면 좀 달라져야 돼. 그런 것들은 제가 개별 때 다시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프리토킹하는, 그러니까 말에 호흡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공계들이든 문과든 간에 문과는 말에 호흡 없으면 무조건 못 가요, 아무데도. 그러니까 아나운서 톤이 나오는 순간 준비된 느낌이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키워드만 머릿속에 정리하고 편안하게 프리토킹하는 연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조금만 더 받아볼게요. 우리 종무님께서 인턴 면접 준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설비기술연구소, 설비기술연구소가 삼성에서 반도체 연구소보다 더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설비하는 학교도 보니까 저는 지금 질문 주신 학생의 어떤 학교나 스펙이 좀 걱정이긴 해요. 그리고 면접은 임원 면접만 진행이 되는데 PT가 없기 때문에 전공 관련된 기술 질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기 기구 개발 썼다면 분명히 유한요소 해석이라든가 뭐 시뮬레이션 툴을 많이 돌려보셨을 것 같으니까 툴을 내가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임대적 값
것을 찾았던 트레이드오프 되는 특징들 사이에서 최적화를 어떻게 시켰던 그 이슈를 정리하고 설비기술 연구소의 메인 테마가 스마트 팩토리니까 전제 반도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이슈 그리고 반도체 장비에 대한 간접적인 나의 어떤 경험 이 세 가지를 활용해가지고 인터 면접장에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남겨주세요. 아, 그럼 면접장 가면은 약식 저기 G사 시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금 봤던 그 토요일 주말에 봤던 시험의 절반짜리 시험이 진행이 되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또 그걸 어떻게 잘 봐야겠다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CBT 검사가 뜨는데 그 결과 값을 보면서 면접이 진행되는 그 시류가 작년 상반기부터 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걸 대비하고 디스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의 질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그거 체크하셔야 되고 이어폰이 진행되는 계열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주의해가지고 초반에 세팅 잘하고 면접장에 가세요. 그리고 이번에 저는 추측이 이제 결과가 나오겠지만 면접 안내 메일을 받게 돼요. 안내 메일에 스타 구조로 얘기를 하라고 여러분들한테 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이력을 원고로 만들지 말고 시츄에이션, 당시 고학적 상황, 태스크, 그때 내가 처리해야 될 고학적 미션, 액션, 내가 처리했던 여러분들 실험의 구체적 방법과 스텝, 리절트, 마지막에 나오는 수치 데이터 요거를 좀 수치화시키시고요. 이거에 맞춰서 편안하게 프리토킹하는 연습을 반드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 좌우명이요 하나 있는데요. 네. 결정적인 순간 결정타를 날려라. 이게 제 좌우명인데 여러분도 헛발자지 말고 이 결정적 순간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들 기원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결정타를 남기면서 여러분 합격하길 바라겠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